군포시에 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3년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군포를 새로운 시각으로 개성있게 표현한 영상을 발굴하기 위한 영상 공모전 군포를 담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포를 배경이나 소재로 하고 있는 30초에서 120초 분량의 영상이라면 어떤 장르든 누구든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한 주간의 군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의 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수 중소기업 선정 계획에 따라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9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업 중 지역사회 기여도, 경영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군포시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2차 보전,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군포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하에 유공자 표창, 윤리선언문 낭독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사회복지의 날이 365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의 특강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가 개관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 군포시 가족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영어가족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울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가족이 육아 등의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군포시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가 다양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복합복지문화시설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군포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분기별로 25만 원의 지역화폐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는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포시 관내 시내 마을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74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실제 교통사고 발생 사례를 들어 안전운행 수칙을 교육하고 중요 법규 위반 단속계획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난폭운전 등의 교통 법규 위반을 방지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군포의 머니 특별 인센티브를 충전금액의 10% 지급해드립니다. 9월 한정으로 1인당 최대 4만 원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군포시청에서 개최합니다. 건강 강좌 및 보건사업 부스를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보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며 아동 강좌는 참여하는 아동의 아이디로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10월 10일까지 운영합니다. 정부 대표 민원 전화 110 또는 부패 공익 신고 전화 139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기탈, 다문화 등 이주민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취업 기술 교육이 열립니다. 도배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교육을 15일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